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양현준 선수가 국내와 해외 축구 팬들에게 일약스타로 떠올랐고, 이 선수의 미래가 정말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수요일에 있었던 토트넘 아스퍼와의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 라이언 세세뇽을 벗겨내는 엄청난 폭풍 드리블로 스퍼스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켰고, 라스 벨드비케 선수의 동점골까지 어시스트를 해내는 등 단 30분 동안 경기를 소화했지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사실 양현준 선수를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천재 유망주가 토트넘 아스퍼를 상대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고, 언제나 잘해왔고 주목받아왔던 국가적 차원의 재능을 가진 유망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현준 선수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천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강원FC에서는 미래를 준비할 신입 선수들로서 김기한, 김대우, 박상혁, 양현준 4명의 선수의 영입을 발표하게 됩니다. 양현준 선수는 부산 지역 고등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 정보 고등학교에서 주전 선수로서 활약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부산 정보 고등학교는 부산 권역에서도 10개 팀 중 5위에 그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팀이고, 부산 울산 권역 리그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프로 유수 산하 팀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즉 K리그 주니어 리그와도 수준 차이가 명확한데다 그마저도 중위권에 위치한 클럽이었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난 주목을 받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1예로 양현준 선수는 2019 FIFA U17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정상빈, 엄지성, 홍윤상 등과는 달리 청소년 대표팀에 전혀 단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고,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은 한 번씩 U 대표팀에 기본적으로 차출이 되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는 분명 전국적인 유망주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강원FC에서는 2021 시즌부터 대한민국 4부 리그인 K4리그에 자신들의 2군팀을 참가를 시키는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FC 입장에서는 2군팀에 참여할 많은 유망주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양현준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양현준 선수는 강원FC에 입단하자마자 2군팀에 합류하면서 대한민국 4부 리그인 K4리그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이는 프로산하 유스팀에서도 뛰었고, 프로에 콜업을 받았고,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2군이 아닌 1군에서 바로 프로 경기를 소화했던 케이스인 정상빈, 엄지성 같은 동나이 때 천재로 불렸던 선수들과는 분명 다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강원FC B팀에도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명의 2군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만 1군팀에 콜업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작년만 해도 2군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양현준 선수가 2군에서 1군으로 콜업되고, 1군에서도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쳐 올스타전에 선발되고,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퍼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친 것, 그리고 그것이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반전이고, 이 정도까지 급격한 기량의 발전을 이룬 선수는 정말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양현준 선수의 지난 시즌 4부 리그 선발 데뷔전 경기를 보고 나서 왜 이 선수가 지금 1부 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현준 선수의 지난 시즌 4부 리그 선발 데뷔전 경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